푸마 축구화의 장점요? 개별 축구화의 장점을 물어보셔야지 푸마 축구화의 장점 이렇게 뭐 하면 좀 어렵죠. 발이 잘 맞는 사람 기준으로 얘기하면 뭐 울트라든 퓨처든 괜찮은 신발이고, 그 퓨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어퍼가 부드러운 요소들이 있어서 나쁘지 않아요.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길이와 족형을 잘 못 맞죠. 길이와 발부를 잘 못 맞추니까 신을 수 없는 약점이 있고, 울트라 같은 경우도 어퍼가 너무 단단하거나 텐션이 너무 강해서 성형성이 좀 떨어지거나 그런 거 있는데, 대신 가볍고 그런 것도 좋고, 또 얼티메이트 같은 것도 굉장히 유연한 소재가 사용이 되고 있고, 그전 뭐 예를 들면 울트라 이전 모델들은 매트릭스 저기 소재 사용할 때만 하더라도 초강 초 고강도죠. 고강도 섬유 자체로는 아예